자, 이번 클립은 등 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인쇄 상태가 조금 별로라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등 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식으로 하는 건요, 대학교 가서 주구장창 할 거니까, 뭐만 하더라? 그래프만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수능 출제도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속도가 양수인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 그래프 해석 방법을 떠올리면서 들어봅시다. 자, 먼저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AT 그래프를 그린다면요, 가속도는 상수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것의 그래프의 기울기랑 면적입니다. 자, 가속도 그래프,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A가 되겠죠. T분의 A가 되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크라고 가속도의 변화량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면적을 알아봐야 됩니다. 면적.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로축은 T고요. 세로축은 A예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면적 S는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은 어디에서 이 값은 어디에서 반입했습니까? 가속도 A는 T분의 멍멍아, 절로 가. 멍멍, 절로 가. 언니들 공부해야 돼. 이거 보고. 자, 가속도 A는 어떻습니까? T분의 델타 V가 돼야 되겠죠. 멍멍이 좀 내리고요. 자, 멍멍아, 일로 와.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T를 양변에 더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A 곱하기 T가 나오고요. 요거는 델타 V입니다.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속도의 변화량.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자, 등 가속도 운동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할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요. VT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울기 M은 T분의 V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 A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을 알아봐야 되겠죠.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는 T, 세로는 V입니다. 자, 그럼 면적은 S라고 하면요. 가로 T, 그 다음에 세로 V이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이동거리 S가 됐네요.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이 아래쪽 면적은 이 등가속도 운동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자, 근데 얘를 이제 면적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면적을 실제로 구하면요. 자, 여기에 초기 조건으로 V 뭐 제로라고 지금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로 그냥 V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본 가속도의 정량적 분석에서 V 파이널은 어떻게 됐나요? 초기 값에다가 가속도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이제 가속도의 변화량 아니 가속도랑 시간 t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v 값을 일단 알수 있었는데요. 자, 요거 자체에서 일단은 그래프를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사각형 면적은 t 곱하기 v0죠. 그래서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v0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되나요? t 곱하기 요거 v 빼기 v0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뭐 그냥 평행사변형으로 바로 구합시다. 자,
자, 평행사변형으로 바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면적 S는 어떻게 되나요? 윗변 V0, 그 다음에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V파이널, V파이널이 V랑 같으니까 얘를 여기에다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V가 되겠고 여기서는 그냥 V0가 되겠네요. 자,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2V0 플러스 A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거리 S를 알아봤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가요? 위치 시간 그래프죠. 그래서 ST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 대한 식은요. 자, 요식을 따르겠죠. 어떻게 되나요? T와 이동거리 또는 변이 S의 관계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여기서 면적을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 M은 T분의 S니까 얘는 순간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 시간대의 순간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 말은 감속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가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겠고요. 속도는 빨랐는데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한 뒤에 만약에 이 가속도가 계속 작용을 한다면 이번에는 정지한 뒤에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위치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도가 이렇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가지고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느려졌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했죠. 요까지 왔죠. 그런 뒤 어떻게 됩니까? 다시 후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빨라지게 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빨랐다가 점점 이제 속도가 감소했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느렸다가 점점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만약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식도 있어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은 2AS, 이런 이상한 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마세요. 전부 다 문제를 풀 때는 전부 다 그래프를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그게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입니다. 자, 지금까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공부해봤습니다.